안녕하세요. 자, 가자. 오늘은 매도 가? 오늘 처남 퇴원이에요. 퇴원이어서 롱수행 가서 처남 태우고 와야 될것 같고, 아내는 내일 퇴원입니다. 지수는 내일 퇴원인데 날짜를 좀 같이 맞췄으면 좋은데, 어떤 상황인지 좀 병원에 가서 보고 판단해야 될것 같네요. 어제 낙차 갔다 와서 뭐 세차를 다 해놓고 정비를 일단 마치긴 했는데 봐야겠네요. 자, 어디가? 강숙씨 어디가? 아, 오후 1시 정도 됐고요. 롱수행 갔다가 오면은 얼추 한 4시, 5시 되겠네요. 왕복 2시간 빼고 뭐 가서 한두 시간 있을 거고, 오늘 저녁이나 돼야 돌아올 것 같습니다. 아, 왜 세차 상태가 좋지 않구나. 먼지들이 그냥 있는 거 보니까 얘가 닦는 척 하다 말았네요.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, 이 세차를. 아니, 이거 하루 사이에 그만큼 또 먼지가 안 준 건가? 야, 롱수행 거의 다 왔고요. 삼손은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. 할아버지 같이 왔고요. 태북의 게임을 즐기고 있는 상수고요. 매아는 같이 출발했는데 오다가 내렸어요. 집에서 저 아직까지 오는데 멀미가 나가지고 중간에 내리시고 아빠가 타셨죠. 아마 상수도 어젯밤에 좀 열이 있어가지고 오늘 병원 간 김에 진찰하고 약을 좀 타야 되는데, 약을 너무 안 먹으려고 해요. 약을 왜 이렇게 약을 싫어하는지. 오늘도 약 먹이려다가 실패했죠. 어제 열이 좀 나서 잠들었는데 오늘은 뭐 보채지 않는 거 보니까 좀 어제만큼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, 병원에 간 김에 좀 진료도 좀 받고 처남 퇴원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롱수행 시가지고요. 뭐 10분 안에 도착할 겁니다. 병원에 도착했습니다. 상수는 할아버지한테 또 저러고 있고요. 잘 있었어, 우리 아가. 뭐가 못 마땅해, 얼굴이 또. 잘 있었어, 우리 아가. 저렇게 울어. 지수 집에 가? 지수 집. 지수는 같이 가? 아, 오늘 같이 태훈인가 봐. 아유, 지금 잔뜩 살았네. 야, 드디어 오늘 태훈인가? 야, 너 왜 아빠 가는데 울었어? 왜 섭섭하게? 이렇게 해야 안 온다고? 아, 이렇게 하나 해야 안 온다고? 네. 이렇게 하나 해야 안 온다고? 이렇게 목을 좀 살짝 가누네. 목을 좀 가누어요. 누구야? 걔야, 누구야?
그거 했다고? 애를 자꾸 주사를 놔. 이수야, 왜 이렇게 뚤레뚤레해? 응? 아빠. 아, 아빠. 아우, 멍들었어. 주사 맞아가지고. 손에 멍들었어. 왜 주사 놓을 게 어디 있다고 애를 자꾸 주사를 놔. 간다. 간다. 야, 오늘 집에 가니까 좋냐? 니 오늘 집에 가, 좋아? 집에 가, 좋아? 뭐가 보고 싶어? 니가 보고 싶은 사람은 어딨어? 집이 보고 싶다고? 아, 이렇게 퇴원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짐을 다 싸놨네. 야, 이거 빨리 날라, 차에다가. 가져가. 뭐 하는 거야, 지금? 응? 짐꾼의 보모에 지금 뭐 하는 거야? 날라야지, 짐을. 반바오. 반바오. 그만 물고 빨고 해. 이 어린 것들아. 그동안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냐. 저놈 주사 맞는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어요. 뭐 주사 맞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주사 맞고 하려고. 자, 왜 신발 안 신었냐? 맨발로 다녀. 맨발로 다니는 게 아주 생활화가 돼 있어. 괜찮아, 발? 신발을 옷 쟀는데 맨발로 다녀. 향수 준 거야? 에, 향수 신발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. 비수야, 집에 가자. 랭 기다리고 있어요. 퇴원 수속은 다 했는데 주사 맞고 가라고 했나 봐요. 그래서 지금 처남 기다리고 있고요. 하도 안 와서 와봤는데 퇴원 수속 밟고 있나 봐요. 처남 명동인데 여기는. 2인실, 3인실, 뭐 4인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여기는 3인실. 이렇게 해놨네. 이렇게. 오, 나사를 6개를 박았어요. 나사를 6개를 박고, 이렇게 해놨구나. 한국도 이렇게 하나요? 긴, 철 구조물에다가, 뼈에다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시켜놓은 그런 모습이네요. 철을 뼈 안에 집어넣은 건 아니고, 나사 못을 박은 거예요. 6개나.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파서 울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. 뼈에다가 피스지를 해놨으니까. 뼈에, 뱅어이. 무섭다, 야. 큰일 날 뻔했다, 야. 아유. 에이, 뭐. 한 5일 올라와서 이번에 있다가 퇴원합니다. 아빠도 또 마음고생이 심했죠. 애 병원에 입원시켜놓고. 뭐, 수술비를 또 열심히 농사지어서 또 부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, 멋있다. 뭐,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랭아이, 껌싸움? 괜찮다고? 괜찮아야지. 그럼 거기다가 싹을 때려 박았는데, 철사를 때려 박았는데, 안 괜찮으면 되냐. 야야. 뭐 그러는 거야. 에이, 저요. 아파. 많이 아파. 아, 상수는 오늘 진료 안 받고요.
지수, 처남 다 데리고 퇴원합니다. 앞으로는 뭐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. 아유, 드디어 다 집으로 데리고 가네. 가족 절반 이상 입원시켰다가. 아, 집에 가자. 집에 가자, 니 어이. 집에 가자, 집에. 집으로 내려가 볼게요. 아이고, 너무 좋아한다, 너. 니 어이. 아, 처남 집에 도착했고요. 며칠 집을 비워서 먼지 좀 쌓였을 겁니다. 청소하고 또 이렇게 귀가해야지. 몸조리 잘해라. 내가 간다. 가자. 가자, 우리 뽀 한번 보고 가자. 뽀야. 오케이. 아빠는 오토바이 여기 있어서 여기 내리신 거예요. 에이, 또 야옷도 저렇게 안에 팔베개 하고 있네. 뭐 해지기 전에 도착할 것 같네요, 집에. 아이고, 며칠간에 또 병원 나들이었네요. 집에 오니까 좋냐? 콧노래가 실실 나오게, 니가. 이 우렁이를 전문적으로 끼앤장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우렁이 사육을 하시는데, 저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, 전문적으로, 우렁이, 지금 이거 활우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, 얼핏 들었을 때. 이걸 대규모로 사육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한국으로 수출한다고 해요. 우렁이를. 그래서, 지금 저희도 키우고 있지만, 자외선을 좀 차단해줘야 되고, 맑은 물, 뭐 이런 게좀 관건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베트남 들어오면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, 제가. 만나자고 했는데, 가서 어떻게 우렁이, 농사를 짓고 있는지 좀 보고, 뭐 한국에 연 수십만 톤을 뭐 수출한다고 해요. 여기서 키워서. 그리고 크기도 일정해야 되고, 여기에서 이걸 이제 탈피, 분리했을 때 속살이 하얀색이어야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논우렁이 다 잡아드리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, 논우렁이는 또안 된다고 하십니다. 상태가 뭐 일정하지 않고, 뭐안 좋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지금 저희가 키우는 이 우렁이 맞아요. 이 우렁이를 지금 대규모 양식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. 그러면 더 양식, 을 해서 더할수 있느냐, 우리가, 우리 가족들이 할수 있느냐, 이걸. 우리 가족들도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 양식을 해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겠느냐, 이걸 물어봤죠. 근데 좀 긍정적이었어요. 긍정적이었어서. 가뜩이나 시골에 일이 없는데, 만약에 된다고 하면, 가족들 데리고 방문해서, 견학을 좀한 후에, 뭐 어떻게 키우는지 잘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해서 저희도 양식을 해서 그쪽 루트로 수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시골에 워낙 일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집 성촌 가족들 일해서 돈벌수 있는 뭐 그런 걸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일단 뭐 1차적으로 협의는 했고요. 베트남 들어오시면 만나자고 일단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아마 상반기쯤에 한번 만날 것 같아요. 만나서 좋은 뭐 일거리와 좋은 또 아이템이 생겼으면 좋겠네요. 뭐 제가 뭐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할수 있게 도와줘서 가족들이 먹고 살면 더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, 깻잎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. 뭐 비료도 요소도 주고 다 해봤는데 여전히 벌레들은 극성이고 전혀 크지 않고 그게 다큰 건가 봐요. 깻잎 모양도 좀 한국하고 약간 틀린데, 한국 깻잎인데. 일단 씨가 좀 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. 깻잎 이파리보다 씨가 더 많아요, 씨가. 많이 떨어져라, 엉그러가지고.
다음번에는 좀 위에 자각만 치고 조금 환경을 바꿔서 한번 키워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. 들어와서 만나서. 일단 그쪽 그 농장 사진을 봤는데 뭐랄까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아주 넓은 우렁이 약장이었어요. 뭐 끼앤장 쪽이라고 하셔가지고 언제 한번 들어오시면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저희도 할수 있으면 할게요. 3개월 정도 키워서 출하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보니까 그 100원짜리 동전만한 우렁이 속살이었는데 뭐다 이렇게 가공된 속살도 봤어요. 사진으로 봤는데 제가 자료가 있으면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아직 보유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카톡으로 사진 몇개 받은 게 있는데 그거 참고 자료로 해서 한번 올려놔 볼게요. 저 혼자 보기엔 또 너무 아까운 아이템이라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상수 왜또 열라나?